여러분, 사실 배우러 옵니다. 센서 스팀이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용인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물론 국토개발연구원장이었던 김이현 박사의 주장이긴 한데요. 일본이 한반도를 개발한 것은 궁극적으로 조선 사람을 만주로 내쫓고 자기들이 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고, 1943년에 일본의 비밀 국토계획이었던 중앙계획수안에 따르면 오늘날의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천도의 이유는 한국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고 역사적으로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가 1923년 반동 대지진 이후에 논의가 된 것을 보면 지진을 피하고자 수도 천도를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세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인 800만 명과 조선인 200만 명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일본이 200만 명을 본토에서 한반도로 이주시킨다는 내용의 인구 배정 계획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종 행정부서를 용인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때 진짜로 일본이 용인으로 수도를 옮겼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1923년에 수도 결정을 딱 한다고 해서 바로 수도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당장 한국만 보더라도 세종 실을 일종의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일본도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1930년대쯤은 가야지 수도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본인이 한반도에 오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내의 친일파가 엄청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용인으로 천도를 한 이후에 내선일체력 더욱 강할 겁니다. 이제 수도도 한반도에 있으니 더더욱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라는 식으로요. 문제는 제국헌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국헌법의 준용 범위가 내지인, 즉 일본인들 대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즉 조선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용인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조선인들에게도 범위를 확대해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인정시키거나 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다소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요. 일본 내부의 혐한 세력들이 조선인의 일본인 지위를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조선총독부가 없어지게 될 거고 완전히 일본 행정체계에 따라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순차적으로 일본 내무성으로 조직을 이관하겠죠. 또한 용인의 발전은 지금보다도 훨씬 잘 돼 있을 겁니다. 각종 인프라가 제일 먼저 깔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용인에 근대식 건물들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이겠죠. 무엇보다도 덴노와 내각이 용인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더 빠른 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용인 천도시 계획 중 하나가 한반도 내에 있는 조선인들을 전부 다 만주로 보내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200만 명의 조선인을 만주로 보낸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 숫자를 한꺼번에 옮기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독립군으로 넘어가기로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죠. 물론 많은 조선인이 만주에 살고 있긴 하지만 자의적으로 간 거랑 타의로 간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굳이 상당수의 조선인을 만주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난이도를 일부러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당시 일본은 상당 부분 강경파가 정계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용인으로 천도를 한 상태에서 조선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면 조선인들이 용인에 있는 정부청사나 덴노를 가만둘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곳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고요. 독립운동가들도 이곳을 대상으로 한 항쟁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아무리 일본이 용인을 수도로 옮기고 조선인을 만주로 강제이주시켰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어떻게든 독립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일본이 1930년 이후에는 이미 폭주하던 시기여서 언젠가는 미국을 쳤을 겁니다. 그러면 태평양 전쟁이 나와서 일본은 패망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대한 회담이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아 물론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아니고요, 중화민국입니다. 장제스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중화민국의 요구에 따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시키겠다고 해주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구와 조수왕 등과 같은 임정 요인들이 카이로 회담 전에 장제스를 만나 계속 설득해서 가능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용인으로 수도로 옮긴다고 해도 현재까지도 한국이 일본 땅인 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한국이 일본 땅이라면 두 가지여야 합니다. 독립운동가가 없거나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이겼거나 둘 중 하나여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단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 한반도가 분단이 된 이유는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면서부터 분단이 됐거든요. 분명 여기서도 일본을 대합한다고 소련이 밀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면서 남한 부분을 먹겠죠. 이 부분은 실제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다만 독립 후의 역사는 아주 끔찍할 겁니다. 조선인들이 절대로 일본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덴노까지 있는 용인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렇게 용인에서는 한 차례 큰 소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인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 오늘날의 서울공화국 현상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인을 중심으로 교통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도 나오겠죠. 또한 부산이랑 인천도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서울공화국 현상이 없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 용인에 지어진 건물 대다수는 파괴가 될 텐데요. 일부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일본이 용인으로 수도를 옮긴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